드라마 이야기. 이제 그만 게임을 끝내야겠다. 지겹거든. 달, 준비됐어? 시간 끌어줘서 고마워. 영역전개 천기명화. 뭐야, 영역전개? 영역전개 백야천경. 역시 형제란 건가? 영역끼리 연계시킬 줄은 몰랐네. 흑년참! 어? 나도 할게. 다리님하고 다리님의 형분 늦으시네요. 그렇네. 생각보다 많이 늦네. 우리 후발 때 혹시라도 묻는 건데, 다리가 제 시간 안에 안 돌아온다면 그래도 라트 쪽으로 합류해야 하는 거야? 합류요? 다리님을 놔두고요? 맞아요! 다리님을 놔두고 가서야.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전력이 될 녀석이다. 지금 여기서 버리기엔 아까워. 만약 제 시간 안에 안 온다면 나라도 혼자 구하러 가겠다. 역시 놓고 와선 안 되는 거였을까요? 난 다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네? 두 분 엄청 친하시잖아요. 그냥 좀 바보 같고 오지랖은 강하면서 생각이란 게 없는 애라는 것만 알고 있어. 흉 보시는 건가요? 눈치 좀. 알지알딱 하자. 아, 네. 그치만 그런 애라도 한 번 한 말은 꼭 지켜. 동료라는 게 그런 거잖아. 맞지. 다리는 희생 따위 절대 하지 않아. 무엇보다 희생을 하면서까지 도출된 결과는 웃을 수 없는 결과라는 걸 다리도 무척 잘 알고 있어. 믿을 거야. 그냥 우직하게 믿는다. 다리도 항상 이래왔으니까. 나도 말하긴 뭐하지만 생야 걔한테 진짜 귀가 뚫릴 정도로 잔소리 해놨어. 한번 말한 걸 잊어먹을 정도로 바보 같은 애는 아니야. 그런가요? 역시 형제인가? 아, 그래요. 저도 믿을래요. 옥규 선생님처럼 우직하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죠. 나도 기다린다. 내가 양보한 조령왕의 자리는 그렇게 손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다. 응? 기다릴 필요 없겠는데요? 응? 얘들아! 다리님이요! 돌아왔어요! 아, 그럴 줄 알았다. 빨리 좀 오지. 괜히 걱정했네. 얘들아, 잘 탈출했구나. 다행이다.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넌 목 빠져도 안 죽잖아. 어이, 알지알딱 해라. 어?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운 거냐? 너 그 몸으로 장난칠 때야? 빨리 너 동생 치료해. 뭐 하는 거야? 그지. 달, 저기 가서 돕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도시에서 축 떨어진 폐하니까 이쪽까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다리만 응급처치 해두고 준비를 끝내면 내일 아침쯤에 이곳을 뜬다. 능남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쫓아올 자식들이야. 묘아가 추적하기 전에 빠르게 흔적을 지우고 가야겠지. 역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 다들 밥은 드셨어요? 그러고 보니 배가 좀 고프네. 많이 힘을 써서 그런가? 어휴, 아픈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나 또... 친구, 주변에 뭐 먹을 식량이나 그런 건 없었어? 먹을 거라기엔 주변에 그냥 황무지거나 무너져버린 폐허들 뿐이라서. 그래, 비상식량 통조림들은? 그때 저희가 먹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오끼야, 배고파. 나 지금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뭐? 그냥 죽는 게 어때? 진짜 말놈심.
옥규야, 선배로서 말한다. 맛있는 걸 먹어야 사람이 막 힘도 나고 막 어? 그렇게 되는 거야. 다리가 두 명인 기분이네. 민트초코 어때? 아, 차라리 죽을게. 달, 같이 갈까? 료맨 스쿠나의 후계자답네요. 흉악하다. 뭐? 어쨌든 옥규! 알지? 맛있는 거. 그래, 일단 주변에 닭이나 돼지 같은 거 있나 찾아보러 다녀올게. 그동안 사냥을 많이 해서 나름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래, 그럼 따라와. 납치당하지 말고. 아, 그럼요. 죄송해요. 민초의 매력을 모르다니 정말 아쉽군. 난 근처 민초 카페를 좀 찾아보고 와야겠다. 쟤는 어딜 가서 먹는다는 거야? 근처가 답해원인데? 시내? 시내... 그럼 가는 김에 음식을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뭐 눈치 있는 녀석이면 뭐 알아서 알잘딱 하겠지 뭐. 아마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 근데 로나딩 선배는? 저쪽에서 쉬고 있어요. 예전부터 잠이 많던 애야. 이 시간만 되면 쿨쿨 잠들어 있겠지. 아... 형제라는 건... 응? 형제라는 건 뭔가요? 형제? 형제라... 항상 지켜주고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듬직한 사람? 도통 모르겠지만 언제나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지? 저도 형이 있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넌 형을... 미안, 빙구. 아니에요! 무한하게 하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저 확인위에서 형이 있었다면 나도 이런 느낌일까 해가지고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소생주법으로 살아난 사람들 중에선 너의 일족의 일원이나 형 같은 사람은 없었어? 막 깊게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있었으면 진작에 느꼈거나 만났을 거예요. 형이 많이 그립나 보구나? 네, 많이. 꽤 많이요. 형이라는 분 분명 너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런가요? 옆에서라. 너의 형이 너를 아끼고 사랑했다면 분명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당연하지. 형은 항상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서 못해주는 게 없거든. 예를 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 어?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없어? 아니요. 진짜 여러 개 있어. 그 돈을 준다거나 맛있는 걸 사주거나. 우리 동생 반전술씩 풀어버릴까? 아니야. 진짜 미안해. 맞아요. 옆에 항상 옆에 있죠. 제 형은. 어? 뭐라고? 아니요. 치료에 집중하시는데 방해돼서 죄송해요. 아니야. 심심했을 수도 있지. 그래. 심심했던 거야? 아니에요. 저도 저기 가서 쉬고 있을게요. 커가면서 좋은 친구들을 뒀네, 다리? 그러게.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줘. 라테랑 불더니 미오도 좋은 친구 같던데. 맞아. 당연하지. 잡아왔다, 비둘기. 너무 빨리 가세요, 선생님. 비둘기는 좀... 난 차라리 굶을게. 농담인데? 오리야, 오리. 다행이네. 전 버섯 여러 가지 구해왔어요. 오, 맛있겠는데. 능남, 너 요리 좀 해? 네.
그럼 훈제오리 해줘.